안녕하세요. 예, 어르신 친화 시설에서 어떻게 위치를 바꾸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. 예, 만약에 여기 찍힌 데이터가 있잖아요. 예,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걸 하나 바꿔볼게요.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누르고, 통은 익스프레스인데 잘못 누른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딱 눌러요. 그러면 정보가 나옵니다. 이렇게. 통은 익스프레스 사진 찍고, 근데 위치가 잘못된 거면 여기서 오른쪽 위에 버튼을 눌러줘요. 여기. 그럼 에딧 데이터가 있죠? 그럼 편집 데이터 편집하기 그걸 딱 누르면 이 체인지 로케이션 위치 바꾸기가 나옵니다. 맨 위에 위치 바꾸기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누르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일단 여기 이렇게 여기다 할게요. 여기다 그리고 OK를 하면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누르면 데이터가 통 익스프레스는 그쪽으로 갑니다. 여기로 나오죠? 예. 그럼 제가 한번 여기 가볼게요. 아까 통은 익스프레스 한 거, 여기를 딱 누르면 통은 익스프레스 이렇게 옮기죠? 예,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. 원래 이 맵플러는 그 실제 현장에 가서 그 데이터를 올려갖고 GPS로 하는 거라 만약에 그 하시는 위치가 이쪽에 있든지 그 실제 현장이 아니면 또 어떤 수가 있냐면요. 이 플러스 버튼 누르고 여기 오른쪽에 지도 나오잖아요. 그럼 체인지 로케이션 위치 변경해갖고 그 위치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다이소다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다이소 위치로 바뀌죠. 그리고 위치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.